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서유기 4편 여인국입니다. 원제는 여아국 The Land of Many Perfumes. 1968년 함옹화 감독 작품으로 주룡장, 하번, 팽봉, 전침, 이향군, 방영 등이 출연합니다. 삼장 일행이 산길을 가는데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람에 날아간 삼장은 이름 모를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거대한 괴수들이 나타나 싸움을 벌여 밤새 공포에 떱니다. 날이 밝자 어디선가 여자들이 나타나 삼장을 잡아가고 오공과 팔계 오정이 그들을 쫓습니다. 여자는 천년 묵은 전갈과 살모사의 요정으로 삼장을 노리지만 손오공 때문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여의신선이라는 요괴가 나타나 그녀들을 겁박하며 신선의 거처로 적당한 곳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오천리 밖에 수렴동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수렴동은 제천대성 손오공의 거처가 아니더냐? 손오공은 지금 당승을 모시고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다시 삼장일행은 길을 가는데 그들은 여인들만 사는 서량국에 도착을 합니다. 연락을 받은 황후는 우리 서량국이 생긴 이래 남자가 오는 건 처음이다. 그를 부마로 삼아야겠다 라고 하고 온 백성은 남자 구경을 하러 갑니다. 떠들썩한 환영, 소요궁에서 연애가 열립니다. 당승이 미남이라는 말을 시녀에게 듣고 몰래 구경을 하러 온 공주는 저팔레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황후에게 저는 혼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당승을 만나지 않겠어요. 라고 합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황후는 자신이 당승을 유혹합니다. 당승은 저는 출가지인이라 환속하면 되죠. 그러자 길이를 택해 하늘에 고하고 혼례를 치르자고 합니다. 하지만 당승과 제 제자는 진짜가 아닌 요괴들의 변신이었습니다. 한편 서량국에 가까워진 진짜 당승이래 물을 들어갔던 팔계는 연못을 통해 화과산 수렴동을 웬 요괴가 점령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오공에게 전합니다. 오공은 삼장의 허락을 구해 근두운을 타고 화과산으로 갑니다. 수렴동에서 원숭이들을 괴롭히던 여의진선은 손오공이 여의봉에 얻어맞고 여자 요괴들의 말을 듣고 제천대성이 아주 이곳을 떠난 줄 알았다며 사과합니다. 그 말에 오공은 호랑이로 움직여 산을 떠나게 하는 조호이산지계에 걸렸군 하며 여의진선을 용서하고 급히 돌아갑니다. 그동안 요괴들이 삼장을 노리지만 오공이 쳐둔 결계를 뚫지 못하고 물러섭니다. 서량국에서 쉬고 있는 삼장 일행에게 대신인 상국이 찾아와 황부라면서 데려갑니다. 황당해하는 삼정. 그러나 황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궁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때 우연히 삼장과 마주친 공주는 청소하고 준수한 모습에 반하고 말죠. 그리고 어머니인 황후를 찾아가 혼인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네가 거절하지 않았다며? 라고 황후는 화를 내죠. 삼장의 처소로 공주와 상국이 동시에 찾아와 서로 모셔가려 합니다. 그러자 팔계가 삼장으로 변신하여 국상을 따라갑니다. 오공이 돌아와 보니 팔계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진짜 삼장은 공주를 만나고 있었고요. 공주는 부마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지만 삼장은 불경을 가지러 가야 한다며 거절하는데 오공이 술법을 부려 삼장을 여럿으로 만듭니다. 그중 한 명을 상국이 잡아가서 술을 먹이고 침소에 들려 합니다. 그때 오공이 악기를 울리자
병사들이 출동하여 상국을 체포해 옥에 가둡니다. 한편 삼장을 노리던 또 다른 요괴의 무리들이 그를 잡아가려 하지만 결계를 뚫지 못하자 불과 번개로 공격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본 손오공은 소변을 보아 불을 끄고 요괴들을 물리칩니다. 한편 국가의 정사를 돌보는 승몽 3위가 옥에 갇힌 상국을 만나러 옵니다. 황후가 당승에게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국가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반역뿐입니다. 그동안 공주는 팔괘를 꿰어서 방에 있는 상자에 가둡니다. 군사들이 와서 당신 제자가 공주의 처소에 침입해서 잡아두었다고 삼자에게 고하자 상자를 열어보니 팔괘가 아닌 공주가 나타납니다. 오공이 바꿔치기로 한 것입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공주의 궁에 천년 묵은 전갈의 요정과 뱀의 요정이 나타나 공주를 앵무새로 변신시키고 자신이 그녀로 변신합니다. 공주로 변신한 요괴가 당승을 보러 백화관으로 가서 유혹을 하는데 오공이 나타나 요괴라고 소리칩니다. 말리던 삼장이 긴고주를 외우자 오공은 쓰러지고 요괴는 도망칩니다. 그때 도망치는 요괴 앞에 여의진선이 나타납니다. 나는 제천대성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속인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는 갈짜정, 그 뱀의 요정의 암습에 쓰러지고 뒤늦게 나타난 오공에게 요괴들이 당성을 데리고 연못 속의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팔괘가 나서자 오공이 물속인데 괜찮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형님, 내가 원래 천계의 천봉원수 아니요? 물은 내 집이나 다름없어. 라며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오공은 사오정에게 요정은 천년 묵은 전갈과 뱀의 화신이니 천계로 가서 그 거대한 닭 신형을 빌려오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자신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요괴의 수중동굴 오공, 팔괘, 오정으로 변신한 수하들을 내세워 삼장을 속였는데 진짜 오공과 팔괘가 나타납니다. 손오공은 손오공끼리, 저팔괘는 저팔괘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두 요정이 삼장을 데리고 도망치지만 사오정이 빌려온 거대한 신형에게 쪼여 죽고 맙니다. 그때 여인국에서는 상국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상국은 우리는 여태까지 평화롭게 지내왔소. 그런데 당승을 두고 모녀가 불화하니 모든 군신도 반목하고 나라가 기울어졌소. 황후는 잘못을 깨닫고 당승을 떠나보내겠다고 합니다. 서량국을 떠나게 된 삼장 일행, 손오공은 앵무새로 변했던 공주의 제 모습을 되찾아주고 길을 떠납니다. 1960년대 쇼브라더스가 만든 서유기 4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가장 스케일이 큽니다. 전편에 이어 손오공은 악화 대신 주룡장이 맡았습니다. 헌데 이 이야기의 소재인 여인국, 과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존 같은 여인국이 정말 있었을까요? 구당서 남만전에 동녀국이라는 여인국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로는 삼장이 여행한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므로 이 이야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대대로 여자가 왕위에 오르고 남편도 왕이지만 정무를 돌보지는 않고 오직 전쟁과 농사만 지을 뿐이라고 합니다. 수서 서역전에도 여인국이 언급되어 있는데 동녀국과 비슷합니다. 대대로 여자가 왕이 되고 왕은 오로지 전투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